출석하게 했던 아빠의 호소문입니다. 수소문 끝에 어렵게 호소문의 주인공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네, 실례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호소문을 쓴 이유는 다름 아닌 8개월 된 딸아이의 출생신고 때문인데요. 예, 출생 후 한 달 안에 해야 하는 출생신고를 왜 아직도 못한 것일까요? 아이가 김 씨에게 온 것은 약 3개월 전입니다. 아이와 함께 사라졌던 아이 엄마가 불현듯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남겨둔 채 떠나버렸는데요. 그 후 엄마 없이 아이를 키우게 된 것입니다. 출생신고를 하고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 주민등록번호가 현재 없는 거고. 네. 아기가 뱃속에 생긴 그냥 걸 알고 나서부터는 애 엄마가 극심하게 좀 이렇게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연락도 안 되고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기를 띡 데리고 왔더라고요. 아기 데리고 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딱 봐도 그냥 눈코 입처럼 똑같이 생겼고. 아이 엄마가 연락이 두절되면서 아이는 언제 어디에서 태어났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예. 미안하고 불쌍하고 막 그때 생각하면은 지금도 막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통통통통한 게 아니라 진짜 빼쩍 말랐었어요. 원래 아기들이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작고 그리고 제가 아빠라서 제 딸로 태어나게 한 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게 출생 신고를 못 하다 보니 딸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네요. 매번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 아니요, 엘리베이터도 좀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시간이 조금 급해서 엘리베이터 기다리기 좀 오히려 빨리 가려고. 아이의 아빠는 아이를 데리고 일을 할 수 있는 지하철 택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를 맡은 후로 단 한시도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다는 아버지. 하루 일과를 대부분 이렇게 지하철에서 보냅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은 지하철 택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물건 받아갖고 이거 이제 애옥의 옆 근처 가서 이제 저기 전화하고 이제 물건 전달해드리면 돼요. 아이를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장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그나마 이렇게 애기 데리고 다니면서 애기 제가 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 지금 이거라도 좀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말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해당 구청을 찾아가 문의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SBS 취재팀인데요. 이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엄마가 있어야 돼요. 아, 무조건? 네. 아빠는 이름은 있죠. 엄마는 신고가 가능한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빠가 없이 엄마는 신고가 가능하고. 네. 엄마 없이 아빠만 있을 네, 경우에는 그렇죠.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아, 될 거야.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혼의 경우 출생신고는 친모, 엄마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아이들을 한 달 안에 끝내야 하는 출생신고를 미혼부의 아이는 시일이 지나도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녀분 출생신고 하셨어요? 네, 출생신고 했습니다. 어려웠나요? 아니요, 어렵지 않았고요. 병원에서 아이 출생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주민센터에 가서 제가 출생 신고를 네, 일반적인 했고요. 방법으로 하셨네요. 기다렸다가 등본을 뗐을 때 아이와 이제 제 이름이 같이 있었어요. 여성의 경우 이런